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오늘은 여기 오리털 패딩, 요 찢어진 거, 요 수선하는 법과, 요렇게 많이 찢어졌거든요. 요렇게 요거 하는 법과, 같은 천이 없어서 여기 주머니 안에서 똑같은 천을 떼어다가 제가 수선을 해줄 거예요. 이거, 요 주머니, 주머니에서 요 떼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다 대고 저렇게 박아줄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먼저 박고 요렇게 남겨서 때려 박을 거예요. 일단 오리털이 좀 빠지지 않게, 여기 소매라 가지고 그냥 박기가 소매 이게 빠지니까 오리털이 안 빠지게 대충 이렇게 씻어 줄 거예요. 여기를 오리털은 손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 따라 오리털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오리털이 좀 빠지지 않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씻어서 하는 겁니다. 오리털이 빠지지 않게 대충 이렇게 씻어 갖고 하면 여기가 소매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털이 빠졌어서 이제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한쪽은 이거를 꺾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는 요렇게 갖다 놓고 먼저 여기를 이렇게 박아 줄 거예요. 그래서 박아서 뒤집은 상태에서 요렇게 박아줄 거예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스테치 박아주면 되겠어요. 근데 색깔이 약간 흰색이 나네요. 주머니 속을 뜯어서 하니까 100%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 이거 이제 솜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박아줄 거거든요. 여기가 좀 이렇게 바퀴가 사납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선이, 여기 팔 뒤쪽이거든요. 이렇게 수선이 다 됐습니다.